자, 자 이게 하나에 4,000원씩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30장씩 끊어놓고 이용을 해. 괜히 홍대 가고 가로수길 가고 그러지 마. 여기 밥 맛있어. 선후배간 유대에도 좋고 또 이거 무엇보다 방송 관련 다양한 정보에 보고 같은 곳이라. 안 되지? 이혼 안 되지? 난 걔네들 결혼식 때부터 알았어, 이혼하지. 그 둘이 일본 가는 걸 본 사람 있다니까요. 아, 둘이 오사카 갔대요. 최 사장, 돈 먹고 튀었다고? 그냥 반은 대체 얼마를 먹고 튄 거야? 왜 두 개씩 먹어도 돼요? 어, 먹어. 그리고 복날 같은 날에는 뭐 반개탕도 나오고 가끔 특별 기획으로 일식의 날, 중식의 날 뭐 이럴 때는 초밥도 나오고 탕수육도 나오고 그러니까 코비스 통해서 미리 메뉴 확인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. 야, 이런 선배가 어딨냐?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선배가. 야, 소녀시대다. 쟤네 나 여기 있는 거 보면 무지 반가워할 텐데 괜히 사람 모이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조용히 밥이나 먹자. 친하십니까? 아, 친하다 뿐이냐. 아, 김태호 PD님이요? 무한도전? 아까 그런 분이 계셨었나? 몰랐어요, 전혀.